100일이면 싹수가 다 드러납니다. 이게 잘될 싹수인지 안될 싹수인지 이재명 지사가 선점했던 의제인데 이것을 김종인이 받았고 판이 좀 커졌습니다. 재밌게 한번 볼까요? 네. 네, 매주 목요일 대한민국 정치판을 발가락이 닿기 도전에 꿰뚫어본다는 박시도사 박시영 도사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네. 박시도사 덕분에 난립니다. 시청자분들이 용하다고. 아니 근데 그 시청자분들이 네. 실제로 조사 또는 무당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실제입니다. 아니, 설마. 아 그래서 그런 고민이 올라오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좀 몇 개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김지영님, 아니 도사님 저 올해 결혼할 수 있을까요? 또 뮤직헤이라는 분은 고3 아들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개인적인 그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계세요. 저희 도사 세계에도 네. 전공이 있습니다. 아 전공 분야가 따로 있군요. 네, 저는 정치하고 선거 아. 이 부분만 다룹니다. 아, 그리고 복제를 줘도 안 됩니까? 아 복제 주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짜는 싫습니다. 아 가정사는 뭐 다른 분이 또 네.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공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통방통 박씨 도사가 꿰뚫어볼 첫 번째 손님 누굽니까?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은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기필코 혁신하겠다며 선택한 비장의 카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인데요. 김종인 위원장. 초장부터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일단 혁신의 방향은 잘 잡았다. 네. 김종인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환 점수 드리고 있습니다. 웬일로 칭찬으로 시작합니까? 네. 네, 왜냐하면 민심, 여론을 꿰뚫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이 코로나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한테 협조할 거 과감히 협조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 민생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꺼내들었던 것이 기본소득제. 아, 맞습니다. 이 말을 꺼내들었는데 네. 이분이 이야기하면서 이 이슈가 차기 대선에 미래 의제로 전환되는 키워지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이 원래 의제는 그 이재명 지사가 선점했던 네. 의제인데 이것을 김종인이 받았고 네. 또 안철수도 거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이 좀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회적 약자들 더 힘들어지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좀 돌보자. 지원하자 이런 입장이고 또 긴급 재난지원금 우리가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들이 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보수가 너무 기득권층만을 대변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이걸 불식시키자 이런 말도 꺼냈고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꺼냈습니다. 네, 자 기본소득 이건 뭐 어찌됐든 뭐 소외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네. 조소득층을 뭐 챙기겠다 뭐 이런 건데 아까도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약간 그 진보 아이템 같은데 네. 요거를 이제 아이템을 완전히 흡수해가지고 뺏어갔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대로 가면 집권 못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민주당과 네. 통합당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에서 4연패하지 않았습니까 통합당? 네. 그리고 정당 지지도나 호감도 민주당이 훨씬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뭔가 민주당을 흔들어서 뺏어올 부분이 생겨야 돼요. 새롭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그 지점이 어디 있느냐 고민했을 때 김종인 위원장은 기본소득으로 설정한 겁니다. 아, 이거 만점짜리군요. 왜냐하면 평소에 국가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게 네. 평소 지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꺼내들면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안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뭔가 파격적인 걸 내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예.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너무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온 국민을 주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뭔가
기본소득 이거를 파격적으로 제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여기서 네. 또 예언이 들어가고 아니 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대로만 잘 되면 김정은 위원장 앞길이 꽃길이 펼쳐질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나는 보수라는 말을 안 좋아한다. 앞으로 보수란 표현 쓰지 마라. 이래서 미래통합당 내에서 발칵 뒤집혔어요. 발칵 뒤집을만 하죠. 네. 왜냐하면 보수정당에서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마라. 이러면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네, 네. 이건 명백하게 보면 실책입니다.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이야기했던 속뜻은 뭐냐면 이제 보수란 말은 용도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왜? 보수라고 하면 사람들이 연상되는 이미지가 막말, 그리고 색깔론, 국정 발목잡기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너무 많으니까 네. 이참에 떼버리고 자유라는 말을 쓰자. 아. 자유도 형식적 자유보다는 실질적, 물질적 자유로 쓰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당내에서 부글부글 한 거죠. 네.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고 굳이 불필요한 논쟁을 자초했다. 이건 명백하게 실책이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위원장은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딱 장악하고 강한 리더십 이런 예.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최우 씨가 좀 정반대죠.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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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명이 짜르잖아요. 짜르. 네. 그런데 요즘 보니까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네. 특히 장제원 의원의 반발이 좀 심해 보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김 위원장은 보수가 싫었으면 우리 당이 오질 말았어야 했다. 우리 당을 좌파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까지 내부의 잡음들까지 다 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혁신의 방향은 잘 설정했는데 리더로서의 태도 좋게 보면 낙제점을 면한 수준입니다. 물음표가 여전히 달려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제왕적 리더십이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확 잡아채거든요. 네. 이 소통과 공감하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비대위원들 9명 잘 뿌렸습니다. 청년 여성 배려하면서 네. 근데 청년 여성들 발언권 주지 않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비공개 석상으로 돌리거든요. 문제 있는 발언이 나올까봐 조심조심 가고 있는 거죠. 또는 언론이 나만 비춰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도 가니까 이것도 차단.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떤 비민주성, 제왕적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한 물음표가 달려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장제원은 그런 얘기했죠. 거 봐라, 김종인 안 된다. 이런 투로 계속 시비를 걸 겁니다. 앞으로도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도 커지는 거니까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할 텐데 문제는 다수의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100일 동안은 지켜보자. 왜냐하면 어렵게 모셔왔으니 네. 100일 동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보궐선거 4월. 있는 4월까지잖아요. 네. 뭐 앞으로도 많이 남았는데 왜 하필 딱 100일이에요? 100일이면 싹수가 다 드러납니다. 이게 잘 될 싹수인지 안 될 싹수인지 네. 성공적으로 안착할 건지 조기에 붕괴할 건지 100일 딱 평가해보면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일 동안 유심히 지켜볼 것 같고 예. 평가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당 지지도, 포감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30%로 지지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걸 눈여겨볼 겁니다. 포감도 네. 또 줄여야 집권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조기에 크게 당내에서 반발 세력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겁니다. 아무튼 뭐 100일이라는 기준은 우리 도사님이 만들어낸 기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만의 주장입니다. 아, 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100일 좋아하잖아요. 100일 좋아합니다. 네. 100일 돌리고 100일 평가하면 언론에 또 쓰거든요. 잘했니 못했니? 100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과연 미래통합당을 살려낼 것인가, 구원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 것인가, 점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괘를 보겠습니다. 점괘 한번 볼까요? 네. 고진감래. 아 오늘 뭐 쉬운 단어네요. 이거 아시죠? 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0일간 고생해라. 그리고 반발 세력들이 쓴소리 하더라도 딱 모른 척하고 눈 감고 귀 막고 잘 버텨라. 버티다 보면 좋은 결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100일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요거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씨 도사님 물러가라. 너를 사실